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부산 구석구석 골목골목 걸어다니면서 소개하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57짤 부산 꼴 통통통통통. 예, 꼴통알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밀양입니다. 경상남도 밀양. 오늘부터 지금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바로 밀양으로 뛰어왔습니다. 자, 밀양 구경 한번 합시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여기 밀양강입니다. 밀양강. 밀양강이고 저 길 건너 보이는 저게 영남로인가? 영남로인가? 영남로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한 300년 전인가? 한 400년 전에 그때 제가 요 밀양에서 좀 살았거든요. 갑자기 제가 착각을 했는데 태하루하고 잠깐 헷갈렸습니다. 예. 저기 밀양의 영남로인데 제가 그때 하여튼 400년 전인가 요 밀양에서 잠깐 살았었어요. 그 살 때 그때 우리 동네 요 뭐 지가 냅니다 하면 선비들 하고 앉아 그 시석이 대회를 했어요. 저기서 앉아 시를 갖다가 막 쓰면 이제 1등 하면은 상금으로 만냥을 줬거든요. 만냥.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출전을 했죠. 그때 제가 시를 써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그 뭐 영남 요 밀양 일대 특히 요 주변에 있잖아요. 뭐 좀 공부 좀 한다 이런 아들 다 왔습니다. 뭐 요 시대 영남 놓쳐서 그때 엄청나게 크게 대대적인 요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제일 크게 이제 그 시석이 대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시를 멋지게 적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감탄을 하고 그때 이제 적어낸 제 시가 이제 어떤 시냐면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지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척척 찔렀냐. 예,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제가 지어가지고 딱 출품을 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1등 해갖고 상금 만냥인가 받았고 그 다음에 부상으로 하와이 7박 8일 예, 하와이 7박 8일 여행 티켓을 받아가지고 제가 400년 전에 하와이 여행을 다녀왔다. 예, 그런 전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이런 저희 꼴통알배 채널에 있다는 거를 뭐 별로 못 느끼죠. 얼마나 영광되고 그 은총이 내린 이 채널인지. 여러분들은 어디 가면은 내가 꼴통알배 채널이다 채널 구독자다 이랬다 이야기하면은 대우받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꼴통알배 꼴통알배 꼴통알배를 외치십시오. 바로 기적의 빛이 한 줄기의 빛이 내려가면서 당신의 영혼을 밝혀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거 재밌다. 지금 아저씨들 지나가면서 내 뭐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피해가 완전 어려서 또라이 같은 놈. 재밌다. 아유 재밌다. 뭐 어떤 거 해줄까요? 자, 지금부터 나도 지시만 내리면은 내 바로 해줄게요. 이거 해라 뭐 저거 해라. 내가 지금 한번 하고 싶은 게 나도 그 틱톡에 신태일인가 뭐 아들 한 노는 거 보니까 네 애기 자전거 세발 자전거 타고 세발 자전거 타고 그 되고 지하철에서 그 막 그 난닝구 하나 있고 예 그 타고 다니던데 나도 지금 그거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너무 주책입니까? 그거 재밌지 않을까요? 내가 조만간에 하여튼 막 그 자전거만 구해지면 한번 하고 싶어요. 자전거 세발 자전거. 근데 내가 세발 자전거를 한번 제가 그 며칠 전에 우리 시모님한테 자전거 내가 드렸잖아. 그 자전거를 내가 일단 나눔이 나왔길래 당근에 그걸 내가 구해왔어. 근데 궁디가 안 들어가. 웬만하면 내가 그거 끌고 나가려고 그랬거든. 전철 타고 가려고 했는데 자전거가 궁디가 안 들어가고 타지를 못하겠어. 그거보다 더 커야 돼. 안 돼. 아유. 자, 밑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지금 리허설 한다고 애들 많이 바쁘네요. 경치 좋지요. 오늘 날 좋다.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왔는데 저는 막 비가 와가지고 또 추울 줄 알고 비옷 챙기고 위에 잠바 하나 챙기고 그래 왔는데 뭐 날 덥습니다 지금. 오 귀여워. 자, 우리 공연장 바로 옆에 보니까 밀량 초등학교가 있네요. 예, 밀량 초등학교.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우리 푸드 코너, 푸드 트럭 코너입니다. 자, 1번 타자 감자 봤습니다. 저 집이네요. 감자집이고. 자, 이번은 청바페 수제청. 감사합니다. 여기는 닭강정. 예, 닭강정 만원입니다, 만원. 여기는 한스 피자. 예, 피자집입니다. 피자집. 여기는 스테이크. 이야, 스테이크. 13,000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스테이크. 여기는 8,000원. 15,000원. 예, 곱창집입니다. 곱창집. 제가 전에는 막 8분씩 자르고 이랬는데 앉아는 막 아유 귀찮습니다. 그래도 그냥 막 연달아서 쭉 이어갑니다. 예, 전에는 영상 하나라도 더 만들었고 8분 자르고 8분 자르고 이렇게 영상 개수로 막 개수 대기로 하려 했는데 아유 귀찮습니다. 지금 8분 넘었습니다. 영상 하나 올라가야 될 시간인데 고맙지요. 고맙게 생각하소.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요 꼴통할배 채널 구독자님들은 앞으로 복받은 거라니까요. 아니라고요. 아이고 말고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내 꼴통할배 채널 구독자인데 한번 막 그 대접이 엄청 좋을 겁니다. 어디 가든지. 그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한 3년 뒤에는 부산 시내, 일단 반송부터 제가 잡아야 된다. 반송부터 먼저 잡고, 나중에 한 3, 4년 뒤에는, 부산에 어디 가든지 꼴통알배 딱 하면 마시. 그 뻥입니다. 그래 될 일이 없고, 예, 한번 그런 또 생각도 한 해보긴 해봅니다. 아, 이거 밤에 와야 되구나. 요 밤에 오면 이게 그, 저, 불빛이 억수로 예쁜데, 나중에 밤에 한번 찍어야 되겠구나. 아이씨. 그럼 또 쇠가 빠지게 그럴 필요가 없잖아. 저 요 앞에 구간부터는 그 야경입니다. 야경. 야경은 내 나중에 저녁 되면 따로 하나 찍을게요. 지금 앞에 보이는 저런 하얀 거 있죠. 하얀 거. 저기 저 안에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와서 상당히 예뻐요. 예. 그거는 나중에 저녁에 따로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내려가 가지고 한번 더 돌아볼게요. 내려가면 또 뭐가 있는가. 자, 여기는 고향 사랑 기부제는 고기. 예. 밀양 초 판매점. 고기 파는 데입니다. 고기 파는 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바구니를 들고 자기가 구워 먹을 거 이렇게 초이스 골라야 됩니다. 골라 가지고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계산하고 여기 보시면은 고기들이 막 등급이 다 이렇게 매기지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예, 열나 비쌉니다. 장난 아닙니다. 엄청 비쌉니다. 예, 여기 보시면 요렇게 이제 보면 지금 바로 식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식사를 안 한 직원분들 지금 바로 식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또 젊은 분들 있으면 좀 사진 좀 찍어야 되겠구만. 양해를 구하고. 자, 밀양 한우가 유명한가 봅니다. 야, 요 이게 바로 그 요 밀양소지야. 네. 와, 야, 안 보이죠, 시청자님들. 요 밀양소입니다, 밀양소. 이 마블링 안 보이죠? 와, 살아있다, 살아있어. 이게 그 유명한 한우 그 암소입니다, 암소. 암소인데 보니까 야, 아직 그 아주 순수한 착한 암소였습니다. 딱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딱 보니까 아주 착하고 예의 바르게 교육 잘 받은 집안의 암소입니다. 와, 맛있겠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야, 야, 보시오. 야, 야채하고만. 와, 이거. 식입니다. 우리 요 시청자님들, 요 밀양이 오셔가지고, 예, 고기 한 번씩 드세요. 소가 착합니다. 소가 착해. 와, 딱. 이거 내일, 오늘 금요일이고, 아, 시간이 낮이라 그런데, 전에 작년에 제가 왔었죠. 작년에도 제가 왔습니다. 작년에 왔는데, 자리 없습니다. 밖에 대기해야 됩니다. 대기. 줄 서가지고 막 그러셔야 됩니다. 금요일, 오늘 금요일, 내일 토요일 날은 오면은 거의 자리 없다 봐야 됩니다. 좀, 한 7시, 7시, 6시, 그 시간대 오면은 이건 자리 없습니다. 예, 좀 빨리 오든지 늦게 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격 엄청 비싸요. 장난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먹을 엄두가 안 납니다. 에따, 그랬으려면 또 옆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가봅시다. 야, 또 우리 요 아가씨들이, 예쁜 아가씨들이, 그네를 또 타고 있네요. 춘향이. 예, 구경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자, 잘 탄다. 아, 줄 수가 있다고, 한 번 남았다고, 애기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이고, 아, 재밌겠다. 자, 여기 보니까 애기들, 보트 타는 데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해가 좀 추우니까 아마 마치는가 봐요. 3시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3시까지인가 그렇게 할 거고. 요가 그 밀양강입니다. 밀양강. 그 유명한, 예, 그 유명한 밀양강입니다. 또 앞에 보니까, 보트 타는 놀이도 막 있고 그러네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왔습니다. 이게 제가 매년 옵니다. 코로나 때 3년 못 했고, 이제 그러고 작년에 제가 왔었고요. 그래도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뭐 사실 매년마다 어느 하나의 그냥 막 좀 행사처럼 오기는 오는데, 그래도 왔다 해갖고 뭐 크게 변한 거는 사실 없어요. 예, 없지만 이게 뭐 어떤 의미를 두냐면, 그렇게 나도 꼴통알배도 살아있고 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안 죽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물론 세월이라는 세월은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지만,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둡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또 1년 뒤에 이 자리에 또 왔구나. 아, 내년에도 또 1년 뒤에 내가 이 자리에 오면 살아있는 거예요. 안 죽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내하고 1년 뒤에 또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겼거나, 혹시 뭐, 아이고, 작년에 봤던 거 또 보네. 또 왔나? 또 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인생의 깊이를 모르잖아요. 아마 나이 드신 분은, 또 밀양축제 밀양축제 하구나. 아이고, 빨리 그래요. 세월이 참 빨리 갔네.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아, 예,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이를 먹으면, 젊었을 때는
아, 또 뭐 1년도 또 갔던데 또 갔나? 이렇게 마음에 들면 젊은 거예요.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예. 나쁜 거 아니고 젊다는 겁니다. 어리다는 겁니다. 그게. 예. 나이 드시면 이거 또 벌써 밀량 축제하는 날이 됐나? 벌써 1년이 지나갔나? 요게 나이 묻다는 거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면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늙으면 죽어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나이를 먹어가는 거고 그럼 또 밑에 애기들은 똑같이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요. 제 영상들이 나중 후대에 남아 있으면 또 이런 애기들이 나중에 제 영상을 커서 제 영상을 보면서 또 추억을 하겠죠. 아, 옛날에 내 어릴 때 저 밀량 축제 저를 가가지고 고기 잡았다. 고기 잡고 있네. 예. 이게 뭐고? 아,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 잡기 체험이네. 그러니까 저 밀양 축제뿐만 아니고 모든 그 1년마다 벌어지는 축제들은 그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젊은 분들이 요번에 좀 많이 들어왔어요. 대단한 거 뭐 영상 하나 올려가지고 스마트 농수도 밀량 하시 들어갈까? 예, 안 들어갈랍니다. 예, 안 들어갈랍니다. 뭐, 그냥 보니까 농사, 뭐, 화분이라든가 그런, 또 이런 데 관심 있는 분 있을 거 아니야. 아, 참. 들어가 봅시다. 뭐, 잠깐 한번 걷고 나오는 건데, 뭐, 돈 넣는 것도 아니고, 그죠? 들어가 봅시다. 근데 이것도 한 30, 40분 되겠는데, 자를까? 자르면 재미없겠죠? 야, 이게 뭐 꿀 같은 것도 팔고 홍보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딸기입니다. 딸기. 안녕하세요. 아무도 인사 안 하네. 반갑습니다. 부산서 왔는데요. 이거는 소개 좀 해주실 분 계시나요? 어떤 밀양 딸기 좋은 점? 밀양지 딸기 연구에 그러니까 딸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 아, 딸기 농사를 짓는 농민들인데 네. 우리가 기존에 마트 가서 먹는 딸기랑 이 딸기랑 똑같은 겁니까? 아, 그래 똑같은. 아, 여기서 바로 파시는 거.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신천장 여러분, 우리요 밀양 축제 오시면 아침에 딴 거. 예, 오늘 아침에 하루 바로 딴 거를 이렇게 세이커로 갈아 가지고 예,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와, 이게 딸기입니까? 이게 와, 수박 아닙니까? 이야, 이 안 봐라, 봐라, 이거 봐라. 이게 딸기란다, 야. 와, 이구야. 이리 큰 거를 갖다가 하나 먹어도 됩니까? 예, 하나 받아 먹이십니다. 자. 우와. 기기입니다. 잘 먹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는 뭡니까? 금실이라는 품종인데. 아, 금실. 새참하게 생겼네. 경도가 굉장히 단단해서. 아, 경도가. 네, 예, 아주 야물고, 과즙도 많고. 예, 와, 이게 비싸다, 그지? 네, 비쌉니다. 예, 비싼 거지. 딱 보기에 딱 비싸게 보이네. 금태 둘렀잖아요. 비싸게 보입니다. 뭐든지 금태 들어오면 비쌉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딸기입니다. 딸기가 진짜 큽니다. 와, 이거야. 자, 요는 고추입니다, 고추. 와, 딱 있는 막. 고추, 아이고. 아이, 제가 이거 리포터를 엄청 잘하네. 내 깜짝 놀라겠네. 이 말문이 트이니까 막 신이 막 내려옵니다. 지금 제가. 예. 야,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건 방울토마토. 이게 방울토마토. 이게 방울토마토입니까? 이 수박을 넣어놨는데요. 와, 이게 안 보이소? 지금 요거 보이소? 수박을 갖다가 세 개를 넣어놨는데. 와, 딱 진짜 맛있게 보이네요. 이거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특별 공법으로 따로 이렇게 뭔가 만드신 겁니까? 뭐, 다른, 일반, 틀리나요?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아, 맞는 거 아니고. 밀양의 예? 농가에서 생산한 거를
지금 그 받아서 예, 그렇죠. 여기서 이제 대신 판매해 준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아이고야. 이거 보면 이사벨하고 이건 하나 먹어도 되나요? 네. 아, 예. 들고 가면서 한번 먹고 가겠습니다. 예. 맛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요 보면은 감자도 있고요. 얼음골 사과즙도 있습니다. 야, 조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우와, 이게 뭡니까? 이게 수박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와. 예? 호박은 아닙니다. 호박 아니고, 이게 다 수박이지. 우리 시청자님들이 안 보이소? 와, 이게 수박이란, 이 수박이 크기가 얼마만하냐면은, 이게 뭐라 설명해야 되겠노? 23kg 짜리랍니다. 이 웬만한 마 초등학생 크기만 하거든요. 음해. 이 뭐 씨도 없고 뭐 이런 건가 예. 그런 건 아니고. 아, 당도가. 씨는 있다. 예. 씨는 다 있고. 와, 따. 이 안 보였어. 이 수박을 이리 또 만들어갖고, 이 비교를 하면 이게 또 수박인기라. 이는 토마토. 아, 토마토입니까? 아이고야, 이거 웃자노. 저건 토마토라네요. 수박이 아니랍니다. 아이고, 참말로. 뭐, 이, 뭐, 설명. 아, 이거. 자, 우리요. 지금 판매하는 수박이 노란 수박. 아, 노란 걸 지금 팔고 있네. 예. 그럼 노란 수박은 뭐가? 안에 속이 노랗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맛이, 아, 맛, 아. 일단 제가 맛만 보겠습니다. 노란 수박. 자, 안 보이소? 안 보이소? 제 부산서 왔습니다. 잘다. 여기서 위아래로 따라왔어요. 와. 엄청 다네. 맛이 수박 맛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다른 과일 맛이. 부드럽죠? 예, 좀 나는 건데. 아, 맞네, 망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미니 수박, 우리 미랑 마터 쌍꺼. 아, 그래요. 이름은 혹시 죄송한데. 미니. 아니, 해맑은 수박. 해맑은 수박. 자, 이 노란 수박의 이름은 해맑은 수박이랍니다. 예, 맛이 그냥 수박 맛은 아닙니다. 하여튼 뭔가 약간. 박사님이 우리가 4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미랑에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다 맛있네. 미니 해맑은 수박. 맞지?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공부로 하면 한 4만 원이는데. 아니, 13,000원. 아, 13,000원. 들고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해주세요. 네네, 요, 보면 3만 명 봅니다. 자, 요는 보니까, 꽃하고, 네. 당근. 자, 요거 캔니, 꽁니, 야, 또 맛있겠다. 요거 뭐 집에서 직접 담으신 겁니까? 예, 맞지? 예. 예. 만원 보여도 되겠습니까? 예, 보세요. 예, 하나만 먹어볼게, 예. 아, 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작게. 자, 여기 콩잎입니다, 콩잎. 직접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양념해갖고 직접 만든 겁니다. 아, 딱. 야, 밥하고 먹으면 막. 밥 한 열 그릇은 먹겠네. 맛있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가죽, 참가죽입니다. 아, 가지, 가죽, 가죽. 예. 요즘 젊은 사람은 가죽이라면 몰라. 예. 고추장 붙이는 거. 가죽이라서 질기네. 아. 에, 가죽이나, 가죽. 두러. 이것도 가죽 간장으로. 아, 두러. 아따, 물 많이 먹겠다. 이거 저, 뭐야. 아, 6시 내 고양이도 출연했네, 예. 예,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 6월 3일날 이만기 동네 한 바퀴 또 나옵니다. 아, 이만기 동네 한 바퀴도 앞으로 출연하게 될, 아니요. 아, 우리 사장님이십니까? 아니요, 사장님은 저 하겠습니다. 아, 저분이 사장님이고. 아, 그렇구나. 예. 또 6월 3일, 3일날 이만기가 출연하는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에도 지금, 예, 그, 녹화를 했죠, 지금.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녹화는 끝났고, 그날 또 출연을 한답니다. 예,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 보면, 간장도 있고, 마네, 예, 된장도 있고, 예. 어메, 잘 먹고 갈게. 고맙습니다. 예. 예. 야, 이거 뭐, 제가 이거, KBS 리포터. 야, 이건 왕대추, 대추입니다, 대추.
아이고 진빠지. 자 여기는 미러 같은 냉각이 좀 많은데 지 기념품. 자 여기는 들어가면 이제 애들 들어가면은 출구를 잘 못 찾는 그런 미러 게임 하는 데입니다. 자 다시 시원한 밀양강으로 나왔습니다. 아 재밌기는 재밌겠다 그죠. 저 나올 때 어떻게 나오지? 애들이 저 나오는 데까지 운전해가 나올 수 있나?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저 앞에 보이는 저게 아까 출발할 때 말씀드렸던 제가 그 니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콕콕 찔렀니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콕콕 찔렀지 예, 그 시를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지어가지고 400년 전에 상금 만냥 1만냥과 6박 7일 하와이 여행 상품을 받았던 그 영남루입니다. 영남루 영남루 밀양 영남루 유명합니다. 영남루 예, 그 앞으로 이제 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도 출연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실 분 계시나요? 우리 영 끝나가지고요. 분장 다 지운 상태.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공연이 다 끝나고 분장을 지웠다 그러시네. 자. 아, 여기가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공연장이 밑으로. 아이고, 되다. 좀 쉬어야 되겠거든요. 예, 저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서 그냥 얼른 마치고 좀 쉬어야겠습니다. 체력을 조금 보충했다가 나중에 본 공연 할 때 그때 또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